메이저리그 빅매치 류현진 대 오타니 스포티비 나우. 김도현 선수가 오늘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되는 청원고등학교가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청원고등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김건모 선수입니다. 2번 좌익수 신부규, 3번 2루수 배상윤, 4번 3루수 김현영, 5번 1루수 김한울, 6번 지명타자 서준엽, 7번 우익수 이명준, 8번 중견수 이승준, 9번 포수 김동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김관우 투수고요. 공격적인 피칭을 즐긴다라는 평가고 마산고 넘버원 사이드암입니다. 2021 협회장기에서 우수 투수상을 수상을 했고 마산고등학교 오늘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1번 타자는 중견수 김경환 선수입니다. 2번 2루수 김규민, 3번 포수 신용석, 4번 3루수 고민재, 5번 유격수 신성호, 6번 1루수 이정윤, 7번 지명타자 신민우, 8번 우익수 박현우, 9번 좌익수 권윤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3학년 내야수 김건무 받아 때렸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기면서 좌중간에 떨어뜨리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청원고등학교 노아웃 주자는 1루. 이번 타자 신부규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건무 선수는 배지구에 전학을 왔고요. 네네. 신부규 선수는 경동구에서 전학을 왔네요. 예.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1루, 1루 늦었고 2루, 2루도 늦었어요. 타자 주자 올세이브. 좀 활발한 좀 가벼운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예. 번트 떴습니다. 잡았어요. 그리고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말 4번 타자답게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깥쪽 주자 뜁니다. 3루. 3루에서 아웃입니다. 3루에서 아웃. 자, 판정 번복은 없습니다. 3루에서는 그대로 아웃입니다. 이제 투아웃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오른쪽 밀어냅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립니다. 1루 주자는 3루 통과. 홈으로 뜁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김현영의 1타점적 시타. 정말 잘 밀어쳤습니다. 네. 정말 결대로 다 밀어줬고 타구에 힘이 실렸네요. 해결사 본능을 과시하고 있는 4번 타자 김현영. 오늘 첫 타석 1타점 적시 3루타를 뽑았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1루 쪽 바운드를 맞춥니다. 1루 베이스 전력 질주.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양팀 모두 투수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3루수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하기 정말 어려운 까다로운 바운드거든요. 예.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서 1루에 정확한 송구를 뿌립니다. 이정윤 끌어당깁니다. 이번엔 2루수 정면. 1루에서 투아웃. 몸쪽 볼넷입니다. 투수가 마운드에서 아무리 킥모션이 빨라도 볼이 느린다면 도루 하기 쉽거든요. 예,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네. 받아 때립니다. 왼쪽 좌중간 떨어뜨립니다. 1루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뜁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 야, 홈에서 되겠는데요. 자, 선행주자가 홈까지 뜁니다.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 1루에 있던 주자가 홈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2회 말 마산고등학교의 공격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비와 전체적인 시야를 보는 이런 눈이 좋다고 합니다. 네. 몸에 맞았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입니다. 맞춰냈습니다. 1루수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타자 주자를 잡아냅니다. 초구 타격 오른쪽 다시 한번 1루 쪽. 3아웃 잘 누는 2루입니다. 좀 더 지금 심적으로 차분히 할 필요가 있어요.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김경환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2루에 멈췄습니다.
지금 같은 이 타격 접근법이 아주 좋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도 충분히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네. 볼 카운트는 투볼로 스트라이크. 3구 타격 오른쪽 라인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끊어내질 못했어요. 2루 주자가 홈으로 동점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뜁니다. 3루 3루에 여유 있게 도착합니다. 김규민 동점 적시타. 김규민의 동점 적시 3루타. 또 마산구에서 가장 타격이 좋은 신용석 타자입니다. 낮게 깔립니다. 유격수 끊어냅니다. 그리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역전에 성공하는 마산고등학교 스코어는 2-1. 아, 아웃은 됐지만 이 신용석 선수가 이 타석에 세운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네. 출루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끌어당깁니다. 강한 타구 2루수 잡았어요. 돌아서면서 1루에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마산고등학교 2루수 김규민의 좋은 수비. 까지 잘 따라가지면서 폭을 한 이후에 한 바퀴 턴 이후에 아주 정확한 이 턴 이후에 송구 동작이 어려운데. 네네. 끌어당깁니다. 3루 쪽 라인 안쪽 페어볼 외야까지 흘러나갑니다. 타자 주자 1루에서 멈춥니다. 오늘 3타수 4안타. 아, 스윙을 끌어낼 만한 좋은 체인지업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준결승 출전은 불가능하게 된 김관우 선수고 이제 투구를 하게 되면 결승전 투구도 불가능해집니다. 투구수가 정확히 90개인데 자 바꿔주나요? 근데 지금 상황이 결승까지 생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네. 아, 가네요. 바깥쪽 배트 돌아왔습니다. 삼진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6회 초 청원고등학교의 공격은 이렇게 끝납니다. 55개를 기록했던 김도현 선수였고요. 빗맞은 타구 투수에게 돌아갑니다.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원아웃. 이 선수는 한 150개를 던져도 팔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가볍게 던지고 있어요. 예. 강한 타구입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앞까지 굴러갑니다. 고민재 안타. 공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피치아웃 주자 뛰었습니다. 공 2루 2루에서 아웃입니다. 2루에서 아웃. 다시 한번 주자를 잡아냅니다. 루상의 주자가 사라집니다. 아 정말 프로에서도 나오기 힘든 피치아웃을 해서 이 주자를 잡는다는 건 네. 사인 캐치가 된 건가요? 지금 청원고 선수들은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낮게 깔립니다. 내야 땅볼. 2루수 1루에서 타자 주자를 잡아냅니다. 3아웃. 김관우 선수 마운드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네요. 저는 네. 좀 흔들릴 거라고 봤는데 끌어당깁니다. 내야 땅볼. 2루수 바운드를 맞추고 1루에 던집니다. 원아웃. 노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투아웃. 자 아직 볼 3개 남았습니다. 와. 102구 투구를 마치게 되는 김관우 선수입니다. 김관우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이제 마산고등학교는 두 번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김민재 선수입니다. 투앤투의 볼 카운트. 바깥쪽 스윙 삼진. 이닝 종료. 7회 초 청원구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경기는 7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 바깥쪽 빠졌습니다. 결국 볼넷. 주자는 2루 와일로. 여전히 노아웃. 지금 이 승부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3루수가 잡고 3루 선택!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3루 세이브! 자, 그런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 수비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주자들의 추가 진루 없이 아웃카운트를 잡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원심은 세이브. 그런데 판정은 번복됐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큰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이 실투성에 가까운 변화군데. 예. 이게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동 스타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풀카운트. 끌어당깁니다. 투수가 막아냅니다. 그리고 1루에서 3아웃. 다시 한번 위기 탈출 김도현.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포인트였다면 예. 처음 거는 지금인 것 같아요. 바깥쪽 들어갑니다. 삼진. 이 선수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이 커브 슬라이더예요. 오, 자 몸에 맞았어요. 2사 이후에 못 맞는 공으로 주자가 나갑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3&1. 가라앉는 공 이번엔 볼넷입니다. 저는 마운드에 있는 이 김도현 투수도 대단하지만 지금 불펜에서 저 두 명의 투수는 네네. 3회부터 지금 계속 풀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번에도 김도현을 믿고 마운드를 지키게 합니다. 볼이 튑니다. 1루 주자가 다음 베이스에 도착합니다. 자, 청원고 입장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결론은 뭘까요?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 잡고 1루에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 그리고 5번 타자 신성호의 타석. 청원고등학교 내야는 전진 수비를 선택합니다. 2구 타격 오른쪽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귀중한 한 점 마산고등학교. 그리고 타자 주자가 1루에 들어갔습니다. 신성호의 1타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3대1입니다. 1일 최대 투구수까지는 딱 10개의 공이 남아있고요. 좌중간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좌익수 잡아냅니다. 자, 2루 주자는 그대로 발이 묶여있고요. 이렇게 느린 구석에 타자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거든요. 바깥쪽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9회 초 청원고등학교의 공격이고요. 자, 초구에 몸에 맞았습니다.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4구 빠졌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이제 동점 주자까지 루상에 나갑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와 1루. 볼 카운트는 1 앤 1. 번트 됩니다. 1루수 잡았어요. 그리고 3루 쏩니다. 3루에서 아웃입니다. 3루에서 아웃. 선행 주자를 잡았습니다. 아, 3루수 고민재 선수가 정말 포구를 잘해줬습니다. 네. 선행 주자를 잡았습니다. 1루 쪽으로 번트를 잘 대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3루 쪽으로 번트를 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오. 이거 정말 오늘 게임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수비 하나는 크네요. 예. 볼 카운트는 2 앤 2. 스윙 삼진. 그리고 1루.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이제 투아웃 주자는 2루와 1루. 나머지 한 타석은 삼진이었어요. 백끝에 걸립니다.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내야를 벗어나지를 못할 듯 1루수 잡아냅니다. 잡아냈습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는 3대 1. 마산고등학교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메이저리그 빅매치 류현진 대 오타니 스포티비 나우.